인천상공회의소가 창립 13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으로 인천상공회의소가 기업권익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계양기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출범한 인천객주회가 모태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가 어느새 창립 138주년을 맞았습니다. 4일 열린 기념식엔 인천 지역 각계 인사 및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리에서 인천상공회의소의 몇 가지 다짐과 목표를 밝혔습니다. 국제적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와 같은 불안정한 경영 안정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뿌리 산업, 공항, 바이오 등 인천 전략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바로 인천상공회의소의 동력입니다. 저희는 언제까지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천 경제와 이를 이끌어갈 상공업계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행사에선 APEC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회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의 유치전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고용 증대와 기업에게 더 나은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하여 APEC 정상회의, 회사 전문 법원, 인천 고등법원 인천 유치 활동에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상공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제41회 상공대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기술개발, 사회복리, 노사협조 등 6가지 부문의 지역 내 모범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